몸은 각종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그 세포의 변질이 질병이다. 세포의 성질이 변했다.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것은 무엇이다? 유전자다.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은 세포는 변해서 질병이 된다. 그래서 간암이다라는 말은 정상적인 건강한 간 세포가 변질이 된 건데 변질돼서 암 세포로 된 것이다. 네. 그럼 간 세포가 변질이 됐다는 말은 간 세포 속에 있는 뭐가 변질된 거다? 유전자가 변질된 거다. 유전자는 변한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 나을 수 있어요? 병 나을 수 없죠. 왜?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다면 어떻게 돼야 병이 낫는 거예요?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돼야만 질병이 치유될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네. 오랫동안 제가 졸업하고 제가 1967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여러분, 그 후에도, 그 후에도 약 20년 동안, 1980년, 1990년대까지도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오랫동안, 여러분. 그러니까, 병이 왜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야, 우리는 병을 고쳐야 되는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를 해보니까 병을 못 고치게 돼 있어. 왜? 병이 왜 걸렸는지 모르니까. 병이 왜 걸렸는지를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병의 원인을.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병을 낫게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아주 실망했습니다. 내가 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이제 나한테 오는 환자들은 어떻게 다 낫게 해줄 수 있는 의사가 돼야지. 사실 제가 의사가 된 것은 우리 아버님의 유언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젊은 나이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폐결핵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폐결핵으로 죽은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는 폐결핵 약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건강하셨는데 폐결핵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33살에 세상에. 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돌아가시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상부는 의사를 시켜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젊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병을 낫게 하는 의사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의사가 된 거예요. 암세포 속에는 정상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유전자가 있어요? 변질된 유전자가 있어요. 그럼 그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있어요. 왜? 변하니까. 무엇에 따라서 변하니까? 예, 환경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강의를 들어보시니까, 그래. 내 유전자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더 이상 그러한 환경, 그러한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 특히 내면적 환경을 어떻게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유전자가 다시 회복돼서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 암이 날 수도 있다. 암뿐만 아닙니다. 모든 유전자는, 나의 루푸스도. 자, 여러분. 나의 우울증도, 그리고 나의 치매도,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과학자들이 유전자 지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이 게놈 지도라고 부릅니다. 게놈이란 말은 아차 잘못하면 게놈이 되니까 게놈입니다. 게놈. 게놈은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말할 때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게놈 지도. 이 게놈 지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도라는 거는 뭐를 보여주는 거를 지도라 그래요. 위치. 유전자의 위치가 있다. 그리고 컴퓨터를 잘 쓰려면 내가 원하는 파일이 내가 원하는 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야 찾아 들어올 수 있어요. 예. 네. 그거 꼭 같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도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있어.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왜 위치가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제 세포입니다. 세포 맨 바깥에 있는 세포막. 그다음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세포핵. 세포핵을 색은 이렇게 풍선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구멍이 빵빵 뚫려 있어요. 요거를 가위로 풍선을 쫙 잘라서 세포핵을 열면 뭐가 나오냐고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실인데 이거는 실 뭉쳐요. 그래서 이거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실이 뭐냐?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실은 어떻게 생긴 실이냐 하면 이렇게 생긴 실입니다. 그렇죠? 실이 두 갈래고 두 갈래 사이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탁탁 조립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염색체가 이 실 뭉치가 결국은 뭐 뭉치예요? 유전자 뭉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세포 한 개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수가 약 한 2만 2천 개 된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세포핵을 열어서 보니까 이런 실 뭉치, 유전자 뭉치가 23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염색체, 실 뭉치, 유전자 뭉치를 23개를 꺼내서 쫙 보니까, 아, 요게 다 똑같아.
같은 뭉치가 아니고, 뭉치의 그 키가, 길이가, 키가 다 달라요.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제일 큰 실뭉치에는 유전자 수가 많이 들어있고, 키가 작은 유전자는 유전자 수가 적게 들어있고, 그래서 이 23개의 실뭉치, 유전자 뭉치에 있는 모든 유전자들을 다 개수를 세어보니까 그게 한 2만 2천 유전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염색체 중에 키가 제일 큰 염색체, 를 1번 염색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일 꼬마, 그러니까 23번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이제 제일 마지막 23번 염색체는 성 염색체라고 그래서 그건 꽤 커요. 근데 그게 22번이 제일 꼬마예요. 그래서 쫙 키 순서대로 세워가지고, 1번 염색체에는 어떤 유전자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염색체를 이제 막대기로 그렇게 표시해서 유전자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번 염색체, 여기에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그러니까 이 염색체 실뭉치를 이제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키가 제일 커져,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조금 더 작아요. 3번 더 작고, 4번은 더 작고. 그래서 쭉 8번, 13번 갈수록 키가 작아져요. 19번 아주 작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22번 아주 꼬마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사람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이 22번 염색체에 바로 요 자리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유방암에 걸린 사람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17번 염색체에 여기에 위치한 이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에 걸려. 자, 췌장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맥경화.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 결국 모든 질병은 다 똑같이 뭐가 변한 거다? 유전자가 변한 거다. 그런데 그 질병의 종류가 각각 다른 이유는 그 유전자가 위치한 위치가 다를 뿐이야. 그 위치에 따라서,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병 종류가 결정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췌장암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비만도, 알고 보면 자꾸 살이 찐다. 비만도 결국 유전자의 문제야. 무조건 먹으면 살찌고, 안 먹으면 빠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최근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렙틴이라는 물질이 있다. 렙틴. 이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을 하는 유전자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이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렙틴이 생산이 안 되면 비만에 걸린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놀랍게도 알츠하이머병, 치매도, 그렇죠? 이 치매도 1번 염색체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알츠하이머가 걸린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알츠하이머 치매증도 날 수 있다. 왜? 유전자가 회복되면. 네. 이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이건 대장암. 3번 염색체상에는 무슨 암? 폐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파킨슨 질병.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이다. 이 유전자는 켜지고, 막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비활성화될 수도 있다. 꺼질 수도 있다. 꺼지고 켜지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 생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생기라는 에너지는, 그 힘은 어디에 있다? 진, 선, 미 속에 있다. 그래서 어떤 진실을 이해하고 배워서 깨달으면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내 유전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구나. 나는 날 수 있어. 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면 기뻐지죠. 그 기뻐질 때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뇌세포 속에 있는 꺼져 있는 엔돌핀 유전자가 힘을 받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것이고, 유전자는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또 유전자는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이런 확실한 과학적 원칙 위에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자연치유 그러면 과학적 근거하고 다 희박해요. 애매모호하고 설명해보라고 하면 설명도 못하고 하여튼 해보세요. 뭐 이런 식인데,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자연치유란 게 애매모호하면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21세기 최첨단 유전자 의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발견이기 때문에 이 타임 잡지 이 표지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이유, 어떻게 유전자가 변하느냐 라는 것을 밑에 짤막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 유전자가, 유전자는 절대로 선천적인 것이지, 후천적으로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 근데, 이제, 여기, 이 타임지 기사는 언제 거예요? 2010년 1월 18일자에 자, 드디어 2010년도에 와서 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실해졌어. 자, 근데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새로운, 이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다. New science. 그렇죠? 새, new, 새 과학. 어떤 과학인데,
어떤 과학인데? 에피제네틱스. 에피제네틱스라는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 과학의 등장. 자, 그러면 에피제네틱스라는 과학은 어떤 과학이냐? 자, 에피를 없는 걸로 치면 제네틱스죠. 이 제네틱스라는 말은 유전자 과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제네틱스를 배웠어. 그 유전자학을 배웠어요. 그 이 유전자학의 그 원칙은 뭐예요? 모든 유전자는 선천적인 성질을 결정한다. 후천적으로는 바뀔 수가 없다. 그게 제네틱스, 유전자 의학의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 에피가 붙었어. 그렇죠? 옛날에는 제네틱스인데, 에피 제네틱스. 에피라는 말은 뭐냐면, 후라는 말입니다. 후. 후. 영어로 하면 after. 10일 후에 후. 그 말은 뭐냐면,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한다. 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운 유전자학은 선천적 유전자 의학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변한다. 그 후천적으로 변하니까 여러분도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루푸스에도 걸리고 치매도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 확실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후천적으로도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그 과학이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이 에피제네틱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말로는 에피제네틱스를 후성 유전자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성. 그러니까 제가 의과대학 배웠던 옛날 유전자학은 뭐예요?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고, 지금 후성 유전자 의학은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한다. 그래서 천자를 우리 의사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천자 빼고 선천성이 아니라 뭐예요? 후천성이다라는 뜻으로 후성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리빌이라는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과학으로서의 후성 유전자 의학이 나타내 보여준다. 뭐를 나타내 보여주느냐? 뭐를 보여주냐면 how 어떻게 change your genes 말은 여기 말은 gene이란 말은 이제 유전자라는 글자고 당신의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후천적으로 우리들의 유전자가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줘, 그 요건 하고 어떻게 뭐가 the choice, choice는 뭐예요? 선택. 어떻게 우리 각자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선택. 그러면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참 우리 조상님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우리의 선택.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뭘 배웠어요? 긍정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진실을 선택할 것이냐? 거짓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내면에 어떤 마음을 담기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진실을 선택해서 그 진실을 깨달으면, 이게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유전자가 지금 나쁘게 변했어요? 좋게 변했어요? 이게 유전자가 나쁘게 변했구나. 나쁘게 변하면은, 뭐 때문이구나? 내가 속았어. 내가 그렇게 신뢰하던 가장 가까운, 내가 정말 믿던 친구. 내가 정말 그렇게 믿었던, 형제가 나를 어떻게 속여서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기가 막혀야 막혀요. 네, 억장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 유전자가 팍 꺼집니다. 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뭐예요? 그게 아니야! 내가 사기를 당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그럴 리가 없잖아. 라는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생기가 나요, 안 나요? 그렇지! 그게 그럴 리가 없지. 예.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 유전자는 켜지기도 하고, 뭐예요? 꺼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내면에, 나의 내면에, 내 마음 속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했어. 내가 배신을 당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이놈의 새끼 죽여버려야지. 용서를 해야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돼. 우리의 선택이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혁명적인 현대의학의 발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우리가 하는 선택으로 우리의 유전자가 변화되는 것인가를 새로운 과학, 에피제네틱스, 구성 유전자학은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은 뉴스타트에 오시느냐, 오지 않느냐, 안 갈래. 안 오시는 것도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오시기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 좋은 선택 때문에, 그 긍정적인 선택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문제는, 뉴스타트에 오시긴 오셨는데, 박수를 치실까? 안 치실까? 표현을 할까? 안 할까?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긍정적인 상황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그게 달려있다.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건강식을 먹기로 어떻게 선택했다. 네. 스트레칭도 아침에 스트레칭을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항상 우리 앞에는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기로 선택했다. 운동 하기로 선택했다. 내가 하루에 물을 8잔을 마시기로 선택을 했다. 이래서 정말 우리의 유전자를 위하여
좋은 선택을 하시면은 유전자는 그 나쁜 선택들 때문에 변질됐던 유전자는 다시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자 그렇죠. 그래서 박수는 치시는데 함성은 안 지르기로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이건 확실한 과학적 이론이에요. 지금 이 후성 유전자학이 현대의학에서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이 최선두를 달리고 있다면 의학에서는 이 후성 유전자의학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연치유라는 두리뭉술한 것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의학 중에 최첨단 의학인 후성 유전자 의학의 그 모든 새롭게 발견된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자연 치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치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내가 의사가 돼봐야 병은 치료할 수 없구나. 참 안심하다. 왜? 뭐를 모르니까. 병이 왜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왜 몰랐다고? 유전자가 변해야 병이 생기는 건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의사가 돼서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병을 다 낫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의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의과대학 다니면서 그 꿈이 다 무너져버렸어. 그러다가 유전자 의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환자들을 정말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야, 힘나죠? 그렇죠? 힘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80이 돼도 생기가 넘치고, 제가 옛날 젊었던 시대에 있던 그 15가지나 되는 그 지긋지긋한 병들, 현대의학적으로는 나을 수 없는 병들이 다 나버리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들의 유전자는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왜 매일매일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변할까? 유전자가 매일매일 변하니까 우리 몸 안에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생기고 매일 생길 때마다 어떻게 돼? 내 T세포가 가서 그거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암 걸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암이라는 병은 알고 보면 진짜로 암이라는 병을 알고 보면 이거는 병 중에서도 병 같지도 않는 병이에요. 아시겠죠? 왜?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걸리면서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나버려. 그게 병이요? 그건 병이 아니라 뭐예요? 일상생활이야. 왜? 그런 현상이
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절. 그게 정상이야. 정상인지 그게 왜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암 환자가 되시기 전에도 다 나도 모르게 암에 걸렸다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다 나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유전자 꺼지는 상태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너무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암이 안 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생긴 암이. 그러니까 암이 자꾸 어떻게 커져. 그러니까 증세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증세가 생기니까 이거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는 거야. 병원에 가면 뭐예요? 이거 암이다. 수술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암치료하자. 그럼 항암치료 받으면 어떻게 돼? 암세포 죽이는 T세포. 그렇잖아도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죽이지 못해가지고 암 환자가 돼 있는데, 그거를 뭐예요? 항암치료로 T세포를 또 죽여. 그러니까, 일단 항암치료할 때는 암세포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치료가 끝나면 어떻게? 암세포들이 신나는 거죠. 왜? T세포들이 꼼짝 못하니까. 그래서 암이 재발하고, 더 퍼지고, 더 커지고. 이제 이쯤 되면 그런 경험을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도 재발을 한 번 됐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선 또 뭐라 그래요? 항암치료 또 해야 된다. 그럼 또 해요. 뭐 같이? 바보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암에 걸려도 그래도 그 몸이 그렇게 망가지기 전에 이렇게 뉴스타트에 오시게 됐다는 것을 정말 참 착해요. 똑똑해. 바보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나 봅시다. 아시겠죠? 네. 우리들의 유전자, 우리들의 그 불쌍했던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십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말 의사로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 암 환자들 보면. 자, 그런데, 왜 우리 몸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느냐? 요거를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암세포가 생긴다는 말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 몸에서는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되게 되어 있는가. 참, 어떻게 보면 뭐예요? 모순이에요. 모순. 네. 자, 그거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오늘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세포인데. 근데 세포핵. 세포핵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염색체. 네. 염색체는 뭐 뭉치다? 실 뭉치다.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몇 개씩 염색체가 있다? 23개. 네. 그, 탁,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포 핵 속에는 염색체가 있고, 또 세포 핵 바깥에는 요런 게 있어요. 빨간 것들.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혹시 아세요, 여러분? 네, 미토콘드리아. 여러분, 나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중학교 가면 또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 또 배우고, 네. 대학교 가면 또 배우는 게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부터 한국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라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부터. 그래서 줄줄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 쓰면 잊어버려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거냐? 이거 몰라. 세포가 작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하지. 그 힘을 생산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서 자동차 에너지, 힘을 생산해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돼? 엔진이죠.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이야. 자, 그러면 자동차 엔진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해요? 연료가 타야지. 그렇죠? 연료가 타야지. 그 연료 태우는 곳이 엔진이에요. 그래서 엔진에서, 그러면 연료가 뭐예요? 연료가 기름이죠. 경유, 휘발유, 이런 거. 그렇죠? 그거를 엔진에서 태워요. 엔진에서 태울 때 어떻게 태워요? 타려면 어떻게 타요? 그래서 엔진에서 휘발유를 조금 조금씩 뿌려. 뿌리면서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휘발유만 뿌리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휘발유 팍팍팍 뿌리는데 그 뿌릴 때 뭐를 줘야 타요? 스파크가 와야지. 전기 스파크. 그래서 그 스파크를 내는 거를 스파크 플러그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파크가 탁 해서 치치치치치 하면 이제 수증기처럼 휘발유 팍팍팍 뭐죠? 스파크 치치치치 보내면 그 엔진 안에서 팍팍팍팍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그 힘으로 전기를 생산해. 아시겠죠?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게 그겁니다. 참, 우리 몸은,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런 것도 엔진도 다 뭐를 보고 배운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연료가 뭐게? 우린 휘발유 아니죠, 그렇죠? 휘발유 아니고 당입니다, 당. 당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미밥을 잡신다, 감자를 잡신다, 옥수수를 잡신다 이렇게 되면 그 모든 그런 거를 탄수화물이라 그래요. 탄수화물은 다 연료예요, 연료. 그래서 그 탄수화물이 최소 단위의 탄수화물이 되면 그게 당이에요. 그래서 당도 여러 가지인데 포도당이라는 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뭐가 타요? 당이 타요. 당이 타는데 여러분 이 당이 안 타면 에너지, 전기 생산이 안 돼요. 이 당이 갑자기 안 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기 생산이 갑자기 중단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쓰러져요. 어떤 경우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이 안 타서 쓰러져요. 기가 막힐 때, 기가 막히면, 진짜로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절이에요. 왜 기절하는지 아세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이 안 타버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태워주는 것은 뭐다? 생기다.
그래서 생기가 스파크가 되어서 차차차차 해야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이 왕창왕창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을 들으면 힘 난다 그래요, 안 난다 그래요? 이야, 힘 난다. 그럼 힘이 더 세져요. 왜? 그 좋은 소식. 그래서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응원이. 캬! 하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응원하면 선수들 뭐야?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경기를 잘한다고 힘이 더 생기니까. 그게 다 과학적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선수들이고 저는 뭐예요? 응원단장이야. 이겨라! 이겨라! 그걸 하려면 뭐 힘 더 나게 해줘야지. 그렇죠? 힘 더 나게 하려면 뭐예요? 진선미를 가르쳐야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얼마나 감사하냐?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자,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고, 지금 생겨도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뭐예요?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알아. 알아가지고, 온 내 몸 각처에 흩어져 있던 뭐예요? T세포들을 다 집합을 시켜. 그래가지고 생기를 줘서 어떻게?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를 켜가지고 내 암세포를 죽여주고 있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모르고 있는 거니까.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 이 컴퓨터도요. 클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는 클릭이 왜 되는지 알까 모를까? 모르죠. 컴퓨터는 사람이 있는 점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를 가진 우리 인간도 내 유전자를 내가 클릭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내 유전자를 나도 모르게 클릭해서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뭐예요?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게 어떻게 되지? 컴퓨터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갑자기 왜 이런 그림이 떴지? 그 컴퓨터는 누가 한 줄 알고 있어? 자기가. 지가 어떻게 해?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것은 나인데, 주인인데. 그 컴퓨터는 나를 몰라. 그것처럼 우리 몸에서 이렇게 암세포가 생기면 이렇게 해주는 그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여러분, 주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주체가 뭘까? 그 주체는 뭘 알아요? 내가 모르는 걸 알아. 그 다음에 뭘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을 해? 나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모든 아내 몸 어느 구석에 어떤 암이 생겼는지 아는 그런 지적 능력이 있어. 그런 지적 능력,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적 능력을 뭐라 그래?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누군 줄 알겠죠? 말 안 해도. 제가 이제 나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러다가 여러분, 이 유전자를 공부하면서, 와, 이런 거, 제가 이과 다닐 때는 이런 사진이 없었어요. 저건 누가 하는 거지?
내 몸 안에서 지금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누가 나를 저렇게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돌보고 있지. 와, 저게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싫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돌봐줘. 싫다 그래도. 김정은이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싫어해. 하나님 김정은이 암 환자 안 되도록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직 암에 안 걸렸어.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무선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벌레도 살아있을 수 있고 식물도 클 수 있고. 그게 생기야. 생기에 주체가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되네. 과학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존재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 불러요? 생명의 말씀이라 불러. 근데,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만 알지 뭐를 몰라? 생명을 몰라. 생기가 뭔지 몰라. 유전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무지한 종교가 돼버려. 그래서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뭐야.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이런 종교가 돼버렸다. 유치하게 돼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를 하시면, 여러분, 이 후성 유전자 학이 최첨단이듯이, 여러분도 최첨단적 하나님을 배우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암을 치유시켜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예, 네.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실한 거죠. 저는 종교를 거부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무엇을 찾아?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사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고, 아, 감사하다. 감사할수록 이런 도움을 더 많이 받습니다. 왜? 감사하면 고맙잖아. 그렇죠? 고마우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 생기를 더 받게 돼. 그래서 감사 안 하는 사람, 뭐 나는 뭐 하나님 없어 나한테. 그래도 하나님은 돌봐주게 하셔. 그것을 깨닫고 아, 하나님이란 존재는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새로운 깨달음을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사랑을 해주는 그것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그래서 진선미를 깨달으면 항상 생기가 넘죠. 캬, 그렇구나. 그렇지, 맞아. 그래서, 그래서 참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의사예요. 저는 옛날에 이런 생기, 이런 것을 몰랐을 때는 참 불행한 의사예요.
내가 내 병도 못 고쳐. 물론 우리는 우리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누가 생기를 줘야 고쳐요? 네. 그 사랑.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랑이야말로 진실이 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선한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진, 선, 미를 어떻게 하면 다 합하면 진, 선, 미를 잘 섞으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이죠. 네가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들으면 사랑할 거고 안 들으면 뭐요? 혼낼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유행과 가사에 의하면 우리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에 왜 네가 결혼하기 전에는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결혼하니까 안 해줘? 눈물이.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나게 돼버렸어. 그런 인간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것은 정말 이 세상 사랑이 아닌 어디의 사랑? 천국의 사랑.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만 받아들여도 우리 유전자는 켜져요. 아시겠죠? 그렇죠? 박수!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생기의 정체,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다. 그 진선미는 무엇의 본질이다? 그 사랑의 본질이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 사진만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끝나죠. 참 슬픈 사진인데요. 이 이라크에서 폭탄 테러가 한때 매일매일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4살인데 이 4살짜리가 이제 결혼식에 갔다가 결혼식에서 폭탄이 터졌어. 그 얘는 화장실에 가가 없을 때라서 엄마, 아빠, 누나 다 죽어버렸어. 얘만 혼자 남았어. 그래서 고아원에 이제 갔는데 엄마가 보고 싶고 누나도 보고 싶고 유전자 그렇죠 기가 막혀 다 죽었어 기가 꽉 막혀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잘 수 없어요 잠자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근데 얘가 어떻게 했게?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예, 그 교실에 분필 쪼가리를 가지고 와서, 고아원 마당, 응? 콘크리트 마당에 엄마를 그렸어. 예. 그리고 신발을 딱 벗고 엄마 품에 안겼어.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살아있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재워줬어. 그때를 뭐 하는 거예요? 상상.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여기가 우리 엄마 가슴이야. 라고 상상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상상을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사랑이 느껴져. 그렇죠?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져서 안 켜졌어? 켜졌어.
그래서 멜라토닌이 생산돼. 그래서 얘가 자기의 불면증을 치유하고. 여러분들도 나는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나는 별로 관심도 없는 어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지금 내 유전자를 어떻게 유전자를 돌보고 있다. 내 몸속에 생긴 암세포를 죽여주시려고 한다. 그런 존재를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 가슴으로 어떻게 참 감사하다. 그러면 이런 효과가 난다. 그래서 이 적극적 그런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쁜 거 상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보면 자기 방에 가가지고 그때 그년이 말이야. 과거에 나쁜 것만 자꾸 상상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유전자 다 끄고 있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상상이랑 어떻게 그런 상상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 거부해야 돼. 거부하고 나는 좋은 상상할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거부하려면 여러분, 노래를 불러야 돼.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그런,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네. 그런 거짓 상상을 하지 말라. 그런 부정적 상상을 하지 말라. 스스로 자기의 유전자를 끄지 마라. 그거에 성공하면, 여러분, 정말 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 결국, 유전자는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긍정적인, 진선미의 선택을 하셔서, 사랑을 선택하셨어. 여러분. 그래서, 자기 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존재가 나를 지금 내 암세포를 죽이고 계신다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마음으로 말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착 켜지면서 멜라토닌이 착 생산되면서 하고 편안한 잠이 드는 거예요. 막 그런 것을 쉽게 유치원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워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런 식이 그게 진짜 종교예요. 주여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미션입니다,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누구처럼 되라? 예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빠로 생각하고 내 품에 안겼다고 생각하면서 살아. 그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엄마는 없어도, 이 세상에 없어도 엄마 안에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존재한다. 이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생기가 되어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구나라는 진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